안 주무세요? 낮에 커피 한 잔을 마셨더니 잠이 안 와. 뭐 다시 보기 보셨어요, 드라마? 예영 엄마 나오는 거 아주 웃겨. 대한민국에 인터넷으로 드라마 다시 보기 하는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밖에 없을 거야? 다 우리 손자 덕분이지. 응? 정 많고 착하고. 할머니가 IQ 높으신 거예요. 머리 나쁘면 가르쳐드려도 못해요. 네가 보기에도 이 할미 똑똑해? 그럼요. 두 말하면 잔소리죠. 미모에다 지성까지 갖춘 우리 할머니. 아유, 손자가 칭찬해주니까 기분 좋다. 내가 생각해도 난 EQ도 좋고 IQ도 좋은 것 같아. 내가 좀 감성적이야? 그렇죠. 그러니까 음대 들어가셨죠. 이 들어갔음 뿌래 나오지도 못한 걸. 면사포 쓰느라고. 할머니,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. 사다 드릴게요. 할머니, 에? 오랜만에 업히세요. 아유, 어 들어가자. 아, 업히세요. 아, 피곤하잖아. 뭐가 피곤해요, 한창 나이에. 할머니 없고 100m 달리기도 할 수 있어요. 업히세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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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업히세요. 나도 한번 해보자. 예. 됐어, 내려. 다시 한 바퀴 돌고요. 아이고. 할머니. 다른 집 열선이 안 부럽죠? 아, 그럼. 너희 할아버지가 나 이렇게 한 번만 업어줬어도 내가 한이 안 맺혔지. 아버지, 들으셨죠? 앞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 좀 업어드리세요. 내가 그럴 힘이 어딨냐? 아이고, 어여 내려, 됐어. 예. 됐어. 아이고. 아이고, 언제 왔었는지 업어나 봤어요? 아, 보면 몰라. 이사장. 예? 손주 등에는 한번 업혀봤으니까 이제 아들 등에도 업혀보고 싶은데 나 한 번도 안 업어봤지. 아, 예. 아, 그러게요. 이리 와봐. 예. 어디. 아이고, 우리 손주 등이나 삐까삐까 탄탄하네. 어? 이제 60대고 70대면 진짜 힘 빠질 거 아니야. 어디 어디. 자. 아유, 난 무겁지? 자, 아니요. 아니, 됐어. 이제 내려. 됐어. 이거 좀 가만히 있어. 애비, 이리 좀 와봐. 아이, 어서. 그래요. 자, 이리 와서 여기 다정히 한번 애펴봐, 남편 등에. 쑥스럽게. 뭘 쑥스러워? 우리 들어가랴? 됐어요.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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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와. 자, 어서 엎어. 아이고, 이 사람 뭘 그렇게 힘이 없어서 그래. 맨날 골프 치는 힘은 다 어디로 가고. 아유, 바위 덩어리가 하나 얹혀 있는 것 같네요. 짜란, 짜란. 아이고, 아버지. 남자 망신 시키지 마세요. 아직 할아버지도 아니신데. 너도 내 나이 내봐, 임마. 우리 주왕이 골격은 아주 틀려. 이 팔도 통뼈고. 할머니, 저 우리 회사만 아니면 운동선수 됐을 거예요. 아니, 무슨 운동선수? 축구요. 아유, 운동은 젊어한테 하는 건 안 돼, 골병들어. 그래도 멋있잖아요. 기자도 멋있어. 사회부, 경찰팀 기자. 어? 아유, 내리시게. 아유, 한 바퀴 더 돌고요. 아유, 얼른 내려. 쌍꺼풀 흐르고 있어. 좋아. 네, 약속 가져올게요. 파란 청년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마누라 하나 등에 못 얹고 빛을 대고 늙은 애미 앞에서 영감 주왕이 결혼시키고
증손주 하나하나 보게 되면 나 얼른 불러주시오. 오래 사는 것도 겁나요.